안녕하세요. 벤입니다. 오늘은 엔비디아 지포스 RTX 4070Ti 그래픽카드 제품을 소개할까 하는데요. 이 제품은 쿠다코 7680개 부스트클럭 2670MHz의 메모리 사이즈 GDDR6X 12GB의 메모리 클럭 21GBps 그래픽카드 제품인 이노3D 지포스 RTX 4070Ti i7X3 그래픽카드 제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노3D 지포스 RTX 4070Ti i7X3 그래픽카드 제품은 가로 334, 세로 148, 너비 62mm의 크기의 제품으로 쿠다코어 7680개의 부스트클럭 2670MHz의 메모리 사이즈 GDDR6X 12GB의 메모리 클럭 21GBps의 제품으로 파워 트리플 쿨링 팬에 탑재된 제로팬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백플레이트는 디자인은 물론 열 방출 기능의 효과적인 설계와 내구성이 돋보이는 제품입니다. 제품의 사이드 패널에는 i7 패턴을 가진 RGB 효과가 적용되고 그래픽카드 휨 방지를 위해서 그래픽카드 지지대를 기본으로 제공하는 제품입니다. 제품의 포트 구성은 HDMI 포트 1개와 DP 포트 3개로 이루어져 있고 안정적인 전원 공급을 위해서 16핀 전원 커넥터를 적용한 제품이죠. 그리고 엔비디아에서 밝힌 이노3D 지포스 RTX 4070Ti MSRP 즉 권장 소비자 가격은 799달러의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노3D의 국내 서비스를 담당하는 아이노비아에서는 제품의 문제시 새 제품으로 교체해주는 최장 12개월을 보장하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럼 제품의 특징을 살펴봤으니까 제품의 성능 테스트를 진행할 텐데요. 먼저 실내 온도 24도에서 25도를 유지하고 AMD 7900X 64GB의 메모리와 윈도우 11 OS의 27인치 QHD 144 모니터 환경에서 엔비디아에서 제공한 엔비디아 지포스 527.62 드라이브를 통해서 테스트한 저의 PC 사양은 보신 바와 같습니다. 그럼 지포스 RTX 4070Ti 그래픽카드는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각종 테스트 렛츠고! 먼저 GPU G를 통한 제품의 스펙은 기본 스펙과 일치했고 3D마크 타임스파를 통한 타임스파의 점수와 그래픽 스코어는 보신 것 같습니다. 4K 기반의 타임스파이 익스트림에서는 타임스파이 익스트림 점수와 그래픽 스코어 점수는 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D마크 파이어스트라이크의 파이어스트라이크 점수와 그래픽 스코어는 보신 것 같습니다. 레이트레이싱 성능 테스트에 포트로얄 테스트의 포트로얄 점수와 그래픽 스코어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DLSS의 DLSS 오프시와 DLSS 온시 프레임값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이렉트X 레이트레이싱의 테스트의 평균 프레임값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Geekbench 5 벤치마크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은 점수값을 보여주었고 해당 점수값은 RX 7900XT와 RX 7900XTX 사이에 값을 보여줬고 RTX 3090보다는 높고 RTX 3090Ti보다는 낮게 측정된 결과값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 전력에서는 아이들 시는 12W, 비디오 플레이 시는 20W, 게임 플레이 시는 대략 226W로 출력되고 평균 TGP는 285W의 결과를 보여주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게임 테스트를 진행해 볼 텐데요. 먼저 게임에서는 벤치 테스트가 가능한 히트맨 3, 라이즈 오브 톰레이더, 토탈워 삼국지, 포르자 호라이즌 5의 벤치 테스트 값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게임 플레이 테스트는 패키지 게임으로는 데스 스트랜딩과 마이크로소프트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와치독스 2를 선정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모두 QHD 풀옵션 환경에서 데스 스트랜딩은 평균 144프레임을 유지했고 온도는 50도대를 유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플라이트 시뮬레이터는 QHD 풀옵션 환경에서 평균 115프레임을 유지해 주었고 그래픽카드 온도는 50도대를 유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와치독스 2 QHD 풀옵션 환경에서 평균 158프레임을 유지해 주었고 온도는 50도대를 유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테스트 게임으로는 배틀필드 2042와 디아블로 2 레저렉션, 로스트 아크, 오버워치 2, 배틀그라운드를 선정해서 게임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먼저 배틀필드 2042 QHD 최상 옵션에서는 평균 138프레임을 유지해 주었고
그래픽카드 온도는 50도대를 유지했습니다. 디아블로2 레지렉션의 QHD 풀옵션 환경에서는 평균 285프레임을 유지해주었고 온도는 60도대를 유지했습니다. 로스트아크 QHD 풀옵션 환경에서는 평균 145프레임을 유지해주었고 온도는 40도대를 유지해주었고 오버워치2 QHD 풀옵션 환경에서는 평균 285프레임을 유지해주었고 온도는 50도대를 유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틀그라운드의 QHD 풀옵션 환경에서는 평균 145프레임을 유지해주었고 온도는 50도대를 유지해주었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RTX 4000번대의 그래픽카드로 업그레이드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QHD 144Hz 모니터 환경에서 게임플레이가 풀옵션으로 가능한 환경과 4K 144Hz 모니터 환경에서 게임플레이가 풀옵션과 옵션 타입의 환경을 고려해서 제품의 가격과 전성비를 고려해야 하고 그래픽카드의 발열과 성능을 고려해서 제품을 구매한다고 한다면 오늘 소개한 이노3D GeForce RTX 4070Ti i7X3 그래픽카드 제품은 엔비디아에서 측정된 MSRP 권장 소비자 가격은 799달러의 제품으로 QHD 모니터 환경에서는 게임에서 풀옵션으로 게임 플레이가 가능한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는 하진 않았지만 앞에서 본 결과값으로 추측해 볼 때 4K 144Hz의 모니터 환경에서는 일부 게임에서는 옵션 타입이 필요한 그래픽카드 제품이라고 생각되는 사양이었습니다. 그의 전성비와 제품의 가격, 특히 그래픽카드가 100%로 풀로드 되는 과정에서도 70도를 넘지 않는 우수한 발열 효과를 보여주는 제품으로 RTX 4000번대에서는 전성비, 발열, 가성비 대비 가장 우수한 포지션을 차지하지 않을까 예측되는 제품이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유저마다 느끼는 체감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QHD 144 모니터 환경에서 풀 옵션으로 게임 플레이가 가능하고 그래픽카드 풀 로드 시 70도를 넘지 않는 발열이 매우 우수한 RTX 4070Ti 그래픽카드 제품을 찾으신다면 오늘 소개한 이노3D GeForce RTX 4070Ti i7X3 그래픽카드 제품은 어떨까요? 물론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